네, 도깨툰 제12화 이번 키워드는 중국집입니다. 우연님이 주신 키워드입니다. 중국집 딩동댕동. 여보세요, 거기 중국집이죠? 중국이 좀 바꿔주세요. 이 장난전화를 봤나? 여기가 중국집이잖아. 중국인 애가 아니잖아. 아빠, 내 이름이 중국이잖아. 와, 아빠 미워. 이따 이렇게 감출할 거야. 아, 딸아, 잠시만. 야래, 야래. 너 그러지 않아도 이번 중국어 시험 성적이 나올 수긍. 딸아, 아무리 부끄러워도 집에서 필살 공문을 쓰지 말라 했잖니. 죄송해요, 아빠. 흥분해서. 이거 버리라. 앞으로 우리 중국어로만 대화하자. 조용.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요. 도끼툰.